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 MVC와 JP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양지웅이고요. 강의 목표는 스프링 MVC와 JP를 활용하여 로그인 방법을 알아보고 쿠키,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유지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의를 보기 앞서서 IntelliJ와 H2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스프링 MVC 모델과 스프링 데이터 JPA 개념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JPA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객체 간의 데이터를 매핑하는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바의 객체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매핑하는 것입니다. 즉 DB의 자바 객체를 간편하게 시열유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JPA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MVC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MVC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의 세 가지 역할로 구분한 개발 방법론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모델 객체로 호출합니다. 컨트롤러에서는 뷰 렌더링이 필요한 데이터를 모델에 담아 뷰를 리턴합니다. 뷰에서는 모델에 담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 플러스 헬로우라는 문구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컨트롤러로 로그인 리퀘스트가 오게 되겠죠. 로그인 리퀘스트가 컨트롤러로 오게 되면 컨트롤러에서는 모델 객체를 호출합니다. 그후 여러 로그인 로지를 거쳐서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모델에 사용자 이름 데이터를 담습니다. 그후 컨트롤러는 뷰를 리턴합니다. 뷰는 모델에 담긴 사용자 이름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해 사용자에게 렌더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로그인한 사용자가 헬로우라는 문구를 볼수 있게 됩니다. 설명에서 알수 있듯이 모델은 뷰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데이터 전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컨트롤러에서는 뷰에 전달될 데이터를 모델에 담고, 뷰에서는 모델에서 데이터를 꺼내 웹페이지를 렌더링하게 됩니다. 본 강의에서도 MVC 패턴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MVC 패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URL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요청 시 세부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포스트 요청으로 로그인 요청이 오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쿼리 파라미터로 보내게 됩니다. 쿼리 파라미터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된 주소창에 물음표 뒤에 오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로그인까지가 원래 주소가 되겠고요. 이 물음표 뒤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가 쿼리 파라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서버는 해당 쿼리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입력된 아이디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DB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DB에 존재한다면 로그인 로직을 수행하고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HTTP 리스폰스에 setCookie라는 헤더를 볼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뒤에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이 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회원가입 구현은 너무 강의 내용이 길어질까봐 하지 않고 이미의 테스트 멤버를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저장한 후에 해당 멤버로 로그인하는 구현만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로그인과 회원가입은 한 세트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기능을 넣었고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간단한 기능만을 구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디 중복 불가입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회원가입 요청이 오게 되면 서버에서는 해당 아이디를 바탕으로 DB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 중복을 확인합니다. 만약 DB에 이미 아이디가 있다면 에러 처리를 해줄 거고요. 아이디가 DB에 없다면 회원가입 로직을 실행하여서
해당 멤버를 DB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도 회원가입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암호화는 스프링 시큐리티나 BCRYP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해시 함수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주제에 약간 어긋나는 경향이 있어서 실습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스프링 시큐리티 공식 문서 URL을 참고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인이 해당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의 핵심적인 기술은 로그인 유지입니다. 혹시 로그인 버튼을 눌렀는데 그 즉시 로그인이 풀리는 사이트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이트는 없죠. 즉, 사이트에서는 로그인을 하면 해당 사용자가 보내는 요청을 기억하고 로그인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로그인 유지 기능은 쿠키와 세션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쿠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진 아까 보셨죠? 여기서 setCookie라는 리스폰스 헤더를 볼수 있는데, 이게 로그인 유지에 사용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리스폰스로 setCookie의 값을 전달합니다. 웹 브라우저는 종료가 될 때까지 모든 요청에 쿠키 값을 넣어서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쿠키 값을 보고 다시 로그인을 묻지 않게 되고, 클라이언트가 로그인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쿠키에 대해서는 실습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쿠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쿠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심각한 보안 문제입니다. 그것은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 A가 로그인했을 때 쿠키 값이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B가 로그인했을 때 쿠키 값이 2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사용자 A가 로그인을 한 후에 브라우저 내에서 임의로 쿠키 값을 2로 변경하게 된다면 사용자 B로 로그인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키는 매우 심각한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쿠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쿠키의 값이 예측 불가능한 임의의 토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커가 추측 불가능한 값이어야 하고, 쿠키에는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는 멤버 아이디를 쿠키로 설정해서 멤버 아이디라는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서버에서 관리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추정 불가능한 임의의 식별자 값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쿠키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세션입니다. 다음은 세션을 사용하여 로그인 유지를 구현했을 때 동작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전달하면 서버에서는 해당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사용자가 맞다면 세션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이때 생성된 여기 보시면 ZZ0101 블라블라 이런 세션 아이디를 볼수 있는데, 이런 세션 아이디는 UUID로 생성되었고요. UUID는 기본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값입니다. 해당 세션 아이디와 보관할 값, 여기서는 멤버 A가 되겠죠. 이 멤버 A 이거를 서버의 세션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의 MySessionID라는 이름으로 세션 아이디만 쿠키에 담아서 전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내의 쿠키 저장소에 MySessionID 쿠키를 보관하게 됩니다. 로그인 이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요청을 보낼 때는 이전에 보시는 MySessionID 이게 쿠키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MySessionID를 쿠키 값으로 보냅니다.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쿠키 값으로 세션 저장소를 조회하여 로그인 시 필요한 세션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션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안성입니다.
기존의 쿠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멤버 아이디, 멤버 아이디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면서 전달하였기 때문에 해커에게 쿠키 값이 털리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도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멤버 아이디가 1이라는 점을 보면은 2라는 멤버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추정 가능한 값이 되기 때문에 해커가 임의로 쿠키 값을 변경하면 해킹이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보안상에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션은 추정 불가능한 세션 아이디로 관리되기 때문에 해커가 추정이 불가능하고요. 또한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모두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고 세션 아이디가 털려도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론은 다 배운 것 같으니 실습을 먼저 해봅시다. 이름은 헬로우, 프로젝트 이름은 헬로우로 설정해 주시고, 랭귀지는 자바, 타입은 그레이들 그루비, 그룹은 그대로 냅두시고, 아티팩트는 헬로우 언더바 로그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11 버전을 사용하고 자르로 패키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넥스트로 가서 여기서는 의존 관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사용할 프로젝트에서는 타임리프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리프를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웹, 스프링 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웹을 의존성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JPA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거기 때문에 JPA도 추가해 주시고요. 롬복. 이거는 getter, setter와 같은 어노테이션이 작동하도록 하는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 추가해 주셨으면 여기 Create를 눌러 주시고요. 크리에이트를 눌러 주시고, 저는 기존에 창이 있기 때문에 New Window를 해줬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켜지게 되면은 처음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의존성을 추가해 줬었죠. 이러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느라 다소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돼 있을 텐데 해당 이거를 지우고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yml 야물 파일을 추가해 줍시다. 어플리케이션 야물을 추가해 주셨으면 이 코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H2 데이터베이스에 자바 스프링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H2 데이터베이스 설치 다들 하셨죠? 그거랑 스프링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H2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H2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될 텐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입력해 줍니다.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게 되면, 로그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 후에, 다음과 같이, 변경해서 계속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제가 코드를 하나하나 치기에는 너무 코드가 길어서 미리 작성한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8080 포트에 정상적으로 포트가 동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홈으로 가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해 줍니다. 바로 이곳이 홈입니다. 이홈 화면은 여기 홈 컨트롤러에서 보이시면 이 슬래시 있죠? 이 슬래시에 매핑이 돼서
홈 HTML을 환원합니다. 홈 HTML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는데 테스트 1이라고 하고 비밀번호로 123 이름도 12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원가입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볼게요. 테스트 1이었죠. 그리고 비밀번호 123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 했는데 로그인이 또 뜨죠. 로그인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지금 로그인 컨트롤러 버전 1을 보시면 return redirect slash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홈 컨트롤러에 슬래시로 가겠죠. 그러면 return home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무조건 홈 화면이 보여집니다.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는 로그인 홈이라는 화면을 띄우고 싶은데 무조건 홈이라는 화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홈 버전 2를 사용합니다. 홈 버전 2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잘 작동이 하게 될 겁니다. 나라 나라.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한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이닛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시작 시에 무조건 이러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제가 추가해 주었습니다. 보시면은 멤버를 생성해서 레포지토리에 저장한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실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멤버를 조회해 보면 해당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테스트고 패스워드는 테스트 느낌표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서 로그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테스트고 테스트 느낌표 이렇게 하면 로그인 테스터라고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이 보였죠. 아까는 계속 로그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로그인 컨트롤러에서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쿠키를 생성해주고 쿠키 네임은 멤버 아이디 그리고 밸류는 로그인 멤버의 아이디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이게 바로 그 클라이언트에게 가는 리스폰스인데요. 거기에 쿠키를 추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 슬래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홈 컨트롤러로 가겠죠. 홈 컨트롤러에서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해줬으니 이 컨트롤러로 갈 겁니다. 여기 컨트롤러에서 보시면 쿠키 밸류를 확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로 쿠키 밸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해당 쿠키 밸류가 널이라면 그냥 홈으로 가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로그인 버튼이 있겠죠? 그리고 해당 만약에 아니라면 밑에 로직을 수행하는데 로그인 밑에 로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델 어트리뷰트에 멤버를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모델 어트리뷰트에 멤버를 담아서 로그인 홈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MVC 모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델은 컨트롤러와 뷰 사이의 데이터 전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add 어트리뷰트를 해서 멤버와 로그인 멤버 이렇게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 로그인 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그인 홈은 이제 기존 홈과는 다르게 로그아웃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서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스터라는 것을 볼수 있죠. F5를 해도 로그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로그인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쿠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제가 있다고 했죠. 바로 임의로 쿠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로그아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한번더 해줍시다. 테스트1에 비밀번호 123123으로 테스터2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테스트2로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다시 해줍니다. 테스터1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럼 테스터가 잘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가 이 버튼을 사용해서 임의로 쿠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쿠키 어플리케이션의 쿠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해당 값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멤버 아이디가 1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사용자가 2라고 입력해 봅시다.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는 테스터입니다. 2라고 변경하게 되고 이걸 새로 고침하게 되면 테스트 2가 됩니다. 테스트 2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테스트 1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다른 멤버죠. 근데 임의로 쿠키를 변경했더니 테스터 2가 되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쿠키 값을 변경하면 임의의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죠.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쿠키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의는 회원가입에 대해서 완전 기초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비밀번호 암호화나 아니면 세션을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기능을 직접 추가해 보시면서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